여러분 저희 2주 만에 만나요. 어? 갔다? 따라 가 빨리 이제. 어 지금 정한선 밟았잖아. 안 밟았어. 아 지금 방금 밟았거든? 안 밟았거든. 새벽에 나 왜 때렸어? 안 때렸어. 새벽 초 때 뭐야 여기? 왜 철조망이 있어? 군대 아니야 군대? DP DP? 헐! 너무 과몰입이야?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오나머냐? 아 더워. 일단 나 탈래. 왜 이렇게 땀이 나? 아 짐 챙기느라 더웠어.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2주 만에 만나요. 아 2주 더 된 것 같아. 뭐 됐지?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 회사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하필 밥을 같이 먹은 거야. 그래서 격리를 당했어요. 근데 격리를 당하고 알고 봤더니 격리 당하기 전날 같이 밥 먹은 사람도 확진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총체는 난국이죠.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자가격리가 해제되기로 했었는데 연장돼가지고 오늘 맞아. 오늘 어머 오늘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돼서 거의 2주 만에 만났어요. 너무 웃긴 게 남자친구가 차를 바꿨거든요. 근데 자가격리 하는 날 차가 출고가 된 거야. 그래서 2주 만에 오늘 차를 처음 탔대요. 차도 처음 받았고 운전 지금 처음 해봐. 어디 보자 자랑 좀 해주세요. 조그 셔틀 보이나요? 조그 셔틀이란다. 여기다 글을 쓰면 글이 써져 봐봐. 이응 이응 아직 나도 오늘 처음 받았거든? 잘 몰라. 안 되는데? 이용. 아무튼 오늘 2주 만에 만나서 부산에 갑니다. 남자친구가 부산 출장이 있어서 제가 또 따라가기로 했어요. 차 그 뭐라고 하냐? 키로스 처음 하는 길들이기? 거. 길들이기?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보기로 했어요. 나는 잠만에 자기 보험도 들어놨어. 아 맞다 이거 봐. 여기서도 움직일 수 있어. 아 갑자기 자랑하는 거야? 너 좀 보기 싫다 그럼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아 나를? 응. 아 보기 싫으니까? 응. 보고 싶을 때 다시 오게 하고. 왜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는 거야? 아, 아니야. 나 격리하는 동안 뭐 했는지 나 물어봐줘. 아 우리 4번 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응. 격리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어떤 계획을 세우셨죠? 운동과 네. 독서와 네. 근데 영상통화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사실 이번 영상은 약간 저희 자가격리 이렇게 만났어요 2주 만이에요 이거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텐션이 안 나오네 우리. 영상으로 맨날 만났어가지고 뭐 했는지 다 알아. 뭔가 막 아 이럴 줄 알았는데 해줘 그렇게. 군대도 아니고 아 친척동생 군대 갔어. 아니 뭐야 이 말에. 어제 만난 사람과 만난 영상 같으니까 약간 애틋하고. 마스크 좀 벗어봐. 아 나 마스크 끼고 있었어? 그래서 덜 애틋할 수 있어. 아, 자꾸 뭐. 어, 애틋다. 아, 슬리퍼 드디어 신었네. 오늘 처음 신었어. 어? 인스타에다가 디스글만 올리고. 남자친구가 신발을 사줬는데 욕실화 아니에요? 욕실화? 아니. 이지슬라이드 핫한 슬리퍼라고. 이거 집에 놔두면 욕실화 된다니까, 욕실화? 여러분, 이 욕실화를 20만 원을 주고 샀대요. 욕실 아니고 슬리퍼라고. 이지라고. 이지 부스트 몰라? 이지 라인이야. 카니에 웨스트가 만든 거잖아. 분명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지 매니아들이 계실 거야. 아니야 내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우리 사반 아들이 인스타로 다 웃었어. 아 그래? 우와 방금 전화 들어가니까 외부 공기 차단한대. 뽀뽀하라고 빡치게 하지 마. 뽀뽀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뽀뽀 좀 해봐. 빡치게 하지 말고 가 뭐야. 빨리 해라. 뭐를? 뽀뽀를. 싫어. 어디서 하란 말이야. 나 보고 싶다고 울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연기였어. 미친. 뭐 먹을까? 감자. 소떡. 우와 요즘에 이렇게 있네? 짱 신기해. 대왕 신기. 매운맛. 어. 소떡. 치즈? 먹어 먹을까? 치즈 먹자. 그럼 왜 물어봤어?
그리고 이거밖에 안 먹어? 응. 알감자. 부산호대. 자기야, 떡볶이는? 우리 이거에다가 떡볶이에다가 알감자에다 옥수수 먹는다고? 밥 안 먹을 거잖아. 어이. 이거 먹으니까 놀란 것 같아. 내 거는 왜 없어? 이게 줄 건데? 언제 줘? 어떻게 식탐이야? 네 개 남았네. 여덟 개였어.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 감자가 많이 작아졌어. 너무 약 올리면서 먹었나? 방금 이렇게 먹었어. 여기 소금을 안 뿌려줬어. 응? 여기서 좀 이상한 듯. 새로 오픈했나 봐. 아무런 가루도 없어. 아무 맛이 안 나 감자가. 응? 맛은 있는데 무맛이네. 여러분 휴게소 실패했어요. 응? 옥수수가 차가워. 전방 주시 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도로의 상태를 보고 얘가 쇼바를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하는 기능이 탑재된. 맛이 없어. 160만원짜리 옵션이야. 알겠어? 안 달아. 지금부터 주크박스 간다. 내 취향 아니야. 뭐야, 어깨 뒤쑥쑥거리네. 아니 이거 말고 난 MIC 준비되어 있거든. 다같이! 널 사랑하다가 널 많이 미워하다가 한마디 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여자라서 참. 여기까지 뭔 내용이냐면은 잡고 싶은데 응? 여자라서 못 잡는다. 자, 다음 2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냐? 여자가 쿨한 척을 좀 한 거야. 어? 어떻게 쿨한 척을 했냐? 아, 너 안 먹으면 그만이야. 아, 라고 했는데 헤어져 보니까 막상 그게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제 속마음이 나오는 거야. 보고 싶대. 아, 마이크가 좀 사라지고 있어. 아, 명곡이었죠. 유미, 여자라서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 저기야. 왜? 내 마이크 뚫렸어. 여러분, 제 마이크 구멍났어요. 도착 도착. 두 명이요. 아, 두 분이세요. 사람들은 좋은 부위 생각하고 나머지 안 하는데 속이 좋아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맛인데. 그거 아이폰 몰라요? 어, 그 세월을 많이 써가지고 와, 한 손으로 운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짜세가 아주 나오죠? 알지? 후진할 때.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 우리 사바나도 운전 배우고 싶으면 예나의 운전교실로 오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러시나요? 제 남자친구는 항상 들어오는 순간 옷을 다, 가방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정도 내놔요. 결혼한 지 이제부터 내가 살 곳인데. 그치, 살 곳이긴 하지. 안 귀찮아, 근데 이렇게 하면? 편하죠. 짜자잔, 조식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시 세트, 남자친구는 김치찌개. 여러분, 지금 7시예요.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씻고 계십니다. 맛있는데? 계란 먹어줘, 계란. 근데 격리자 있으면 저 제일 많이 먹는 게 계란이거든요. 새벽에 나 왜 때렸어? 안 때렸어. 코 긁어져. 세번 쳤다니까. 그러니까? 응. 때린 거 아니야. 새벽에 보통 그렇게
잠꼬 자는 애한테 말 걸진 않잖아. 근데 너무 어이없어서 말 걸었잖아. 뭐해? 나 아침에 일어나면 공간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우리 강아지도 나랑 한다. 왜? 내가 바로 찾아. 아니 여러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쇼핑을 엄청 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입으려고 가지고 왔대요. 런웨이 하는 거야? 난 가끔 자기 자신한테 취한다. 2주 만에 입어보니까 달라? 잘 나오지 않았어? 아니 안 보여 여기서. 안 보여? 자 이제 자켓까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켓 런웨이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제 남자친구입니다. 안녕. 여기도 안녕해줘. 안녕. 잘가. 안녕. 너무 예쁘다. 아직도 본인의 멋에 취해 계세요? 근데 오랜만에 정장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더라고요. 보라 언니가 며칠 전에 부산에 왔다 갔는데 여기 문난이 식당, 여기에 갈치구이랑 갈치찌개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왔어요. 내가 보라 언니한테 언니가 저번에 갈비 맛있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갈비 실망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여기 와야 된다니까 언니 믿을 수 없는데? 했다고 얘기했다? 그때 언니가 지금 카톡 왔어. 뭐? 먹을만 했다고 전해줘.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맛있으면 보라 언니 인정해주는 거야? 1대1인 거지. 1대1이야? 실패 한 번, 성공 한 번이니까? 그렇지. 와, 갈치회 대박. 보라 언니 1승의 기운이. 아, 보라 언니 메인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직까지 훌륭해요. 이거 누가 보면 보라 언니가 사장인 줄. 맛있다. 입맛 확 도는데? 입맛이야? 미역을 올리고. 미역이야 다시다야? 다시마겠지. 다시 그 위에다가 그 갈치 회무침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입에 맛있는 거. 진짜 여름에 입맛 없어. 입맛 확 도는 맛. 갈치 내도 분립 1급이잖아. 이게 가생이 붙어있어요 여러분. 얘를 제거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가시 없어야 되는데. 없다. 오, 갈치찌개 맛있다. 어? 보라 언니. 여러분 갈치찌개도 진짜 토실토실해요. 여기 꼽아야 돼요. 어해. 여러분 제 남자친구가 엄청 잘난 척 하더니 무슨 일이죠? 네 여러분, 제 남자친구 갈치 못 빠르는 걸로 판매를 났어요. 맛있다. 제목부터 와 진짜 놀랍다 야. 이걸 계속 듣는 거야? 이거 11시간짜리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화로우신가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일은 다 잊으시고요. 기쁜 일만 기억에 남는 하루 되시길. 와 날씨 좋다. 와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나 부산 와서 이렇게 한적하고 진짜? 고요하고 바람 안 분 거 처음이야. 여기 카페에 왔어요. 여기는 덕미? 덕미. 덕미. 오늘 새 신발 게시했잖아요. 근데 예쁘고 편하네? 이거? 뭐 먹을래? 이거 하나, 요거 하나 먹어볼까? 아니 하나만 먹자. 아 하나만 먹을 수 있어? 응. 두 개 먹으면 안 돼? 안 돼. 배가 없어? 어. 이거 여기 시그니처 요거니까 먹어봐야 되고 얘는 상태로 보이니까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랑 이거 주세요. 우와 여기 너무 귀여워. 여기 앉을래? 아 근데 여기 앉으면은 안 돼. 타버릴 것 같아. 여기 앉을까? 어? 저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여러분 이거는 치즈케이크고 이거는 오렌지 바닐라? 오렌지 바닐라? 이거 뭐야? 엄청 달다. 어때요? 맛있네요. 맛있다. 치즈 사람이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아저씨, 아저씨 배가 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예요? 어제 밤에 내내 DP를 봤더니 자꾸 아저씨라고 부르고 싶네요. 다들 DP 보셨나요? 너무 재밌어. 다 남자친구 옆에서 막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보는 내내. 아니 얘나 이거는 말년 병장은 뭐는 말하면서. 김영준 병장님 가시지 마십시오. 나랑 군 생활 같이 후임들이 보고 있을 거야 이 영상을. 무슨 소리야? 후임들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갑자기 셀카를 찍으세요? 여기서? 어, 이제 얼굴 나와도 뭐라 안 하네 별로 이제. 좀 적응했나? 아니야 모자이크. 뭐 모자이크 이제 와서 없어 이거. 들어가 들어가. 새로운 구도가 필요해. 아저씨. 성의 있게 찍어주세요. 얼마나 더 성의 있게 찍어. 지금 막 깔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죠? 여기 산책 예쁘다. 여러분은 지금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짜증나. 아, 아저씨 엉덩이가 너무 실룩실룩 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아저씨 이거 직장 동료분께서 보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갑자기 옷은 왜 벗어? 아, 회식 끝난 아저씨 같아. 아저씨 이거 직장 동료들이 봐도 괜찮으세요? 사랑 앞에 남자는 바뀔 수 있어야 한다. 뭐야 여기 왜 철조망이 있어? 군대 아니야 군대? DP DP? 여기 진짜 군사야. 헐. 어, 이거 뭐야. 나 지금 너무 과몰입이야? 여러분 여기 산책로 완전 추천. 여기 아난티 리조트부터 힐튼 리조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귀뚜라미 봐. 어디? 얘가 흔들 때마다 소리 나는 거야. 들었어? 어. 잡아줄까? 아 하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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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손대지. 저 갈색 쟤는 뭐야? 메뚜기. 오. 엄청 커. 잡아줄까? 아니. 도난을 당했어. 응. 하루 왼종일 쫄쫄 굶었어. 근데 아까 그 메뚜기를 발견한 거야. 응. 근데 걔를 구워 먹으면은 살 수 있어. 그럼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어? 응. 죽을 거야? 응. 아, 차라리 죽어? 응. 우리 돌아갈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멀리 왔어? 아 몰라 나 더워 이제. 천천히 가자 좀. 난 좀 시키면 돼. 부산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는 요즘 핫하다는 그 기장의 로아누레 왔어요. 우리 오늘 진짜 밥 진짜 많이 먹는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먹어. 여기도 보라 언니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까 맛있다고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가려고 왔어요. 원래 저희가 고깃집을 따로 예약해놨었는데 언니가 여기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취소하고 일로 왔어요. 아니 우리 오늘 보라 언니 투어야? 여기 모래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해변에 있는 느낌이야. 서울 가기 싫다. 트러플 냄새. 이번 부산 여행 어떠셨나요? 네, 여행이라고 하긴 굉장히 짧아서 여행 같지 않습니다. 그냥 출장 따라온 기분입니다. 따라가 빨리 이제.
너 운전하는데 자꾸 시끄럽게 때 그러지 마. 너 엑스프레스에 당해보고 싶어? 야, 지금 중앙선 밟았잖아. 안 밟았어. 아, 지금 방금 밟았거든? 안 밟았거든. 아, 운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이거 봐. 이거는 얘가 깜빡이 켰잖아. 나도 브레이크 밟고 깜빡이 켰고. 오, 방금 좀 좋았다, 반사신경. 너 그거 왜 잡고 있는 건데? 어, 몰라, 나도 모르게. 자, 불은 아닌 끝까지. 나의 나무니 가서 내 이름 기타. You are melody. You are melody. 떠날래. 다 같이! Far away, you are sunshine. We are together.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헤어지고 1년이 지났다는 거야. 얘는 이제 기념일마다 힘든데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부산